자, 여러분은 지금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1번째 순서 이제 2부를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3프로 상담소가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더 저도 그렇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또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도 그렇고요, 사연도 그렇고 저의 대화도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은 익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주부시자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토목회사에 다니다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가 된 후에 같은 계열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싶어서 3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술을 배우며 일을 다녔습니다. 인내 시간을 지나 디자이너가 되었고 지금은 작지만 저만의 개인의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최근 저에게 2년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지만 그놈의 대출이 뭐라고 빚 안 지고 집 사려고 열심히 일해 저축을 했는데 집값이 몇 배로 뛰더군요. 그러다 3프로를 보면서 2019년 12월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19일을 못 잊어요, 이렇게 쓰셨고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주식 다 팔고 손해를 보다가 3프로의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집 때문에 우울감과 배신감에 주체할 수 없었던 제 마음의 병을 작년 2020년은 주식 공부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제가 너무 과하게 경제 방송을 본다며 그런 열정으로 진작에 공부했으면 지금쯤은 여의도에 갔을 거라는 핀잔을 주고 있어서 스스로 자제하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제가 요즘 드는 고민은 투자는 나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채널을 보다 보면 지금 못 사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가 금리가 오르고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손해보더라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깁니다. 집을 못 샀던 기회를 놓친 후회 때문인지 앞으로의 모든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이런 저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읽어야 되겠다. PS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S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PS 진짜 김동완 소장님의 팬입니다. 저에겐 영원한 BTS라고나 할까요? 아, 우린 이런 한 구절에 그 사연에 그냥 무너져 내리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뜻 보기에는 남편분의 어떤 그 한마디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집을 못 샀는데 야 주식마저 내가 실패하면 이런 거 불안함 그죠? 약간 트라우마 이런 게 있으신 것 같군요. 네, 뭐 사실 보통 트라우마는 좀 사실은 굉장히 센 좀 예. 그러니까 마음에 트라우마가 이제 외상인데 이제 심리적 외상. 이제 뭐 그런 거에 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저희 정신과 의사 하다 보니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닥터 프로이트 예. 이제 우리 프로이트 선생님이 무의식이나 과거의 기억이 조금은 현재 결국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뭐 열심히 사신 거고 하는데 이제 그때 좀 투자 기회를 놓친 게 계속 마음의 네. 병이라 스스로 표현하셨고 그렇죠. 현재의 불안감을 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불안하면 오늘이 힘들어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투자 입장에서도 결정이 흔들리고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루는 게 어려워서 그 몇 가지 좀 네, 좀 과거에 좀 그런 불편했던 기억, 뭐 트라우마를 좀 이게 말로 잘 안 되니까 이게 마음 관리가 어려운 게요. 마음이 쓰는 언어가 이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꿈꿀 때 쓰는 게 소위 그
은유적 상징 언어를 쓰니까 네. 마음 관리가 어려운 게 그때 건 잊어버려 딱 잊어버리면 좋은데 안 잊어버려져서요. 그렇죠.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비주얼 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뭐 내가 그 그때 좀 위기 상황에 뭐는 저기 늪에 빠졌는데 또 늪에서 못 빠져나오거나 또 늪에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상으로 이게 실제로 책도 있습니다. 비주얼 뭐 이메저너리 뭐 트레이닝이래 갖고요. 근데 내가 늪에서 한 발을 꺼내 결국은 빠져나와 생존하고 잘 산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이런 좀 트라우마에 네.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네. 도움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매일 그 작가처럼 쓰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결국 다 잘 될 거야라고 쓰는 날도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거 막 금리 오르고 뭐 테이퍼링 되고 그래서 그러면 좀 글로 좀 이런 게 있지만 결국 나는 행복하게 좀 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글로 쓰고 하는 게 내 마음을 이렇게 너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네. 받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게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돼 있지만 미래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야 실제 사주팔자라도 긍정적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예. 네거티브하다 보면 결정, 관계 뭐 이런 게 다 나빠지다 보니까 실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것들 뭐 좀 활용하시는 거 음악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네. 여기 보면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공 예감, 그 3프로 TV 출근길, 퇴근길, 글로벌 라이브, 염승환 차장, 박병창 부장, 뭐 오건영, 박세익, 김용희 교수님, 김한진 박사님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한마디 하셨겠죠. 아니, 근데 이제 남편분이 보시거나 그러면 야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사실 제 주변에도 그 저희 집 사람 통해서 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네. 우리 집 사람 친구분들도 몇 분 있대요. 그런데 네. 이 자체가 재밌으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보고 듣고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은 그 자체 네. 뭐 네. 자기 생활에 별 문제가 아니, 없으면은 칭찬해 주셔야죠. 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아까 근데 박사님 말씀하실 때 이거 주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힘들 때나 제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남의 삶 엿보기를 좀 합니다. 남의 삶을 엿본다. 네. 자기만의 솔루션.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하죠. 영화를 네. 보든지 책을 보면서 아, 남들은 도움 되죠. 남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심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외환위기 때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가지고 폭락하고 그랬을 때 네. 우리 주식장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죽고 싶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러면 영화를 보면 홍콩 누아르 영화를 보면 거기는 돈이 아니고 사랑해 죽고 우정해 죽고 효해 죽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아, 저런 인생이 있는데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그때 보고 얼마 동안은 마음의 평안이 딱 생겨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박병창은 약간 홍콩 누아르 분위기가 좀 있네요. 옆면 옆에서 보니까. 그러기 막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하루는 야,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네.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죽을 존 살동할 필요 없지 않겠냐. 맞아. 그리고 그 다음 나오면 또 고민하죠. 또 주식 때문에 예, 예, 예. 또 고민을 하지만 남의 삶 엿보기라면서 참 많이 제가 위안을 얻었던 생각이 나서 저도 한번 손가락 한번 얹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 당황스러운 게 게스트로 나오시는 다 주식 전문가시라 그러는데 저보다 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뭐라 하냐면 관객으로서 내 인생을 본다. 좀 더 들어가면 내 자아를 쪼개서 관찰적 자적 자아와 내 진짜 자아, 그러니까 주인공과 관객을 분리해서 그런 식 우리가 보통 주인공으로 사는데 가끔 네. 그렇게 관객으로 네. 그게 남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만 또 내 인생이 투영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좀 힐링이 일어나는 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대치 같은 게 좀 주식 목표는 높이 잡아야 되는데요. 네. 행복은 삶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려야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주식은 빵빵 터지면서 사소한 거에도 즐거울 수 있는 마음은 맞습니다. 이게 양립하면은 이게 이제 쉽진 않지만 네. 최고의 행복이죠. 네, 이분께 뭐 저도 뭐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지금 뭐 이게 즐겁고 행복하면은 이대로 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녀 초창기에 증권사 입사해가지고 주식에 막 자신 있을 때 있었으니까 그 저희 집사람 뭐 저희 집사람이 교사예요. 또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돈 조금 넣어놓고 내가 뭐 사라고 팔고 할 테니까 너는 사고 팔고만 해. 그 3일 만에 때려쳤습니다. 왜냐? 주식을 사놓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까 봐. 이거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네. 제 와이프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고객분들이 돈을 입금을 했어요. 계좌에. 그래서 요즘처럼 장이 안 좋아서 한 열흘 동안 20일 동안 주식을 살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 전화해서 왜 안 사냐고 합니다. 왜 안 사냐고. 또는 주식을 샀는데 또 장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매일 전화해서 이거 괜찮냐?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거든요.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안의 근본적인 주식 투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삶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선택한 기업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굉장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황을 보는 거는 뭐뭐만 보면 돼. 또는 종목 선택할 때 뭐뭐만 하면 돼. 또 이 종목은 어떤 이유에서 샀고 그 이유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들고 있을 거야. 그게 변화되면 팔 거야. 심플하잖아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본인을 믿으세요.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온갖 변수가 만약에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투영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걸 전부 다 내가 이해하고 하려면 진짜 머리 터져서 못 삽니다. 그거는 저희도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단순화시키는 게 실제 수익률에도 훨씬 좋습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채널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의 뭐 이거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됐다. 이 뉴스 안 들으면 이 정보 안 들으면 이분 얘기 안 들으면 불안하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되셨다면 이거 역시 시간의 리스크에 대한 불안과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 번에 내가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린 것에 약간 벗어나서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내가 꽤 긴 시간 동안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꼭 내가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잠깐 그렇죠. 우리 김소장님께서 3프로 TV 딱 봤는데 어떤 코멘트를 탁 하면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시장은 이렇게 가는구나 이 정도가 단순화시키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이 정도 노력하셨으면 이제 올해 1년만 더 이렇게 만약에 들으시면 이제 점점 더 그 정도 경기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희도 콘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3프로 TV의 구독자를 늘리고 더 이제 그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게 없게 하겠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라이브를 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던 거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가 100점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근데 최소한 나쁜 콘텐츠는 안 만들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그거를 잘못 해석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돈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정말 안 보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를 낳는 정말 안 좋은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의 최근 들어서의 고민은 야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이런 경제 관련된 콘텐츠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삶의 밸런스가 깨질 정도로 많아졌는데 근데 그중에는 안 좋은 것들도 이게 틈입이 되거든요. 끼어 올라가잖아요.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콘텐츠만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시스테미컬리 정말 좋은 콘텐츠만 잘 큐레이션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 여러분한테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아마 몇 달 안으로 아마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아 3시간, 4시간 계속 빠져 안 계셔도 한두 시간 정도만 그렇죠. 보셔도 딱딱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제가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때도 right person한테 받는 게 효과적이지 너무 많이 넣으면 맞아요. 뇌가 지쳐서 LR 모르겠다 되는 네. 경향이 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통계를 봤더니 오히려 MZ세대 분들이 네, 디지털 콘텐츠가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서 가족 같은 회사는 싫어하는데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은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보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도 그렇게 정확하고 네. 더 신뢰가 가는 게 있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네. 글쎄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도 약간 중독이거든요. 자다가 우리 나이 때 되면 한 새벽 3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면 자다가 딱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에 손이 가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러면 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예,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또 나중에 우리 윤대용 교수님께 불면증에 대한 예, 그런 상담도 아마 꼭 하게 될 것 같은데 김뜻돌님의 노래를 듣는 걸로. 예. 일렉기타도 치신. 뜻돌님은 예를 들면 막 네, 네. 마음이 무너지거나 막 고민스러우면 뭐 뭘로 해소해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역시 뭐 약간 주식이건 음악이건 인간의 그 약간 진리는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네. 저도 좀 저를 못 믿을 때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예. 특히나 어떤 제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줘야 되고 제 음악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인데 그게 저를 못 믿을 때 제일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또 내 음악이 좋은 음악일까 과연 이런 의심 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결국엔 그게 창의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결국 모든 박자가 다 무너지는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저는 그때마다 저는 저를 되게 아끼고 좀 사랑한 타입이라 저는 제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스스로한테 진짜 뭘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장 상처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명상을 본인과 대화를 하시는군요. 네네.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SOS를 많이 좀 청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요 지금 마음과 소통을 하는데 이 질문 패턴이 진짜 중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마음아 지금 내가 뭘 해줄까? 사실 내 마음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주로 훈련받은 게 마음 힘내. 너 이거밖에 못해? 야, 빨리 긍정적으로 이게 너무 이분량만들 그것도 얘기. 중요한데 제 얘기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가만 보면요 네. 마음한테 해달라고만 하지 네. 마음을 위한 근데 네. 마음이 진짜 행복을 넘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공감 능력 네. 중요하죠. 크리에이티브 중요하죠. 뭐 그런 거 긍정성 이 세 개 없으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마음이라는 기관이 해주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번아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마음이 파업한 겁니다. 아니 맨날 달라고만 하고 나 신경 안 써? 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이 자식아 이런 거기 때문에 저 내 마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인가? 뭐 무슨 마음이 그렇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어디 저기 좀 대기업 바이오 쪽 하는데 무슨 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하다 좀 재밌게 한다고 편집할 걸 할 테니까 안 들어갈 줄 알고 우린 너무 내 마음을 조지기만 한다고 했더니 조지기만 들어갔어요? 오늘 제일 너무 감동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뭔데 조진다는 거 아이고 했는데 너무 조져요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 맞아요. 좀 안아줘야 합니다. 맞아. 아 진짜 예 네, 진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죠. 우리죠 우리. 예,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타인에게 너무 배려하다 보면 자기를 그냥 너무 가혹하게 네.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기와 자기 패밀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셀피시하면 안 되지만은 아,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배려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네, 그럼 뭐 네. 그런 의미의 좀 과도한 이타적인 거에 제일 문제는요, 나를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절도 비슷한데 거절을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남한테 다 맞추다 보니 맞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확신도 떨어지고 좀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맞아요. 이기적인 자, 거와 이타적인 거. 맞아요. 네. 자, 끝돌림의 세 번째 힐링송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열 개는 더 듣고 싶은데. 아니,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없어요. 아, 정말요? 아. 아, 여기 세 아저씨들은 다 진심이에요. 일단 오늘 집에 가서 그 네이버 네이버에서 뵌 것 같아요. 그죠? 아, 온스테이지에서. 네, 그때는 전자기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볼 생각이에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네, 제가 그 철학자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저는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었지만 대충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 것 같아서. 30페이지 아니고도? 네. 저는 그런 능력을 좀 배우고 싶네요. 뭔가 저는 제 꿈은 그거예요. 저는 가수로서 혹은 뮤지션으로서 유명해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저는 결국 제가 누군지 알고 뭐랄까 좀 사랑을 많이 실현시킬 수 있는 좀 그런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라는 틀을 가둬놓지 않고 벗어 던지고 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만든 노래가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한 노래인 것 같은데 한번 전혀 심오하지 않아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소설을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힐링송입니다. 김뚜돌님이 부르는 이름이 없는 사람 청해 듣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길을 떠날 때 손 달린 가방을 주머니에 넣고 이정표 하나 없는 지도와 함께 눈을 감은 채 길을 찾는 거. 이름이 없는 사람 마주칠 때 무엇을 불러야 하는지 물었지. 그러자 나그네가 하려는 그 말, 바람과 시냇물도 이름 없다네. 걷고 걷고 또 걷고 걸으면 처음에 걸었던 그 길이 나오지. 날 찾지 마, 이미 내 곁에 있는 걸. 찾는 사람, 이름을 찾으러 떠나는 사람, 이름을 없애려 헤매는 사람, 이름을 버리려 떠나는 사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네. 하, 기타를 열심히 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삐끄라 그러니까 팍 터지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나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약간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날려버린.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꼬박꼬박 신과 함께 시리즈 매일 시황 등등 항상 챙겨보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우게 됐고 적은 시드머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자세히 재무제표를 보고 나쁜 기업을 골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산일이라는 게 계속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 끝내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으면 9시를 넘게 되고 자기 발전을 위해 책도 보고 주식 공부와 경매, 다른 공부들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심도 있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량한 주식만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우량 주식을 바닥에 깔고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성장주도 투자하고자 행복 회로를 돌려서 미래에 꼭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다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고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고민이 문득문득 듭니다. 이대로도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에도 복리의 마법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해야 복리의 마법을 이룰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5살인데 지금 농사일을 하면서 또 아니, 솔직히 육체적으로 농사일을 한다는 게 농번기가 이제 오잖아요. 왔잖아 이미.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아니, 네. 부장님. 네? 우린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 9시까지. 그러니까. 예, 전에 이 상담, 저 지금 세 번째 나온 것 같은 상담의 내용하고 지금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내주시는 마음, 이 내용들이 마음을 열고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이분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거고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네. 나쁜 기업을 골라내야 되는 노하우 제가 원론적인 내용 빼고 아주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실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연속성으로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대준주 지분율.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가 보는 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 보유의 다양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주식은 기관들이 한 군데에서 왕창 갖고 있어요. 어떤 주식은 기관이 아예 안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네. 그런데 어떤 주식들을 보면 우량한 주식들일수록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냐 보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조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여러분 보시는 SCC에 다 나와 있어요. CB나 BW 증자가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은 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외부에서 너무 많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로 어떤 성장을 발판으로 삼으면 되겠지만은 그 외의 행동들이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재물 조달 상황은 반드시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될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영업으로 인한 투자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금 유출입, 기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영업 활동으로 현금은 플러스 나야 됩니까? 마이너스 나야 됩니까? 네.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여야지 돼요. 그런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에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공장 폐쇄하거나 땅 팔아서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여야 돼요.
재무 활동으로 난 현금 흐름은 재무 활동이라 하면 돈을 빌리거나 갚거나 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은 갚은 게 더 좋겠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어떤 표가 나올까요? 삼성전자는 영업활동에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에서 마이너스예요.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무활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마이너스입니다. 애플도 마이너스예요. 돈을 외부로부터 재무 조달을 해서 투자활동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과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게 좋은 기업입니다. 반대로 말씀 드려볼게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예. 이 얘기는 돈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돈 못 벌어요. 그런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예. 이건 돈을 못 벌어서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 기업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플러스예요. 이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돈을 맨날 빌려다가 먹고 사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좋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선택할 때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증권사 직원들은 기업 탐방들도 많이 가요. 근데 뭐 가서 IR 담당자 만나고 대기업 뭐 사장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환경이나 직원 복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좀 길어졌는데 이게 복리 이거 그냥 짧게 한번 네. 말씀 드려볼까요? 복리라고 하면 이자의 복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에서 복리는 뭐냐라고 질문 주셔서 저도 사실 주식 투자의 복리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복리라 하면 복리의 개념이 아니고 승수의 개념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복리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배당금 들어왔습니다. 그걸 그 주식이 계속 대출을 해요. 그러면 정말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이것은 연속적인 투자로 인한 장기 투자일 때 이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분 잘못하지 말아야 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주가의 승수 효과예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더. 만 원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 원에서 100% 오르면 2만 원이죠. 2만 원이 100% 오르면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 100% 오르면 8만 원이에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러다가 나 진짜 정말 큰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8만 원 간 시점에 50% 하락하면 곧바로 다시 4만 원이에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가 주식 투자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복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실 때 주식시장의 복리의 마법 이걸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승수인데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내 또는 그런 시장 안에서만 이런 식의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업에 장기 투자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나 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배당도 주죠, 증자도 하죠, 이러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리 효과의 승수 효과를 누리는 게 진정한 복리 효과이지. 주가가 올라서 또는 가격 승수 효과 때문에 또는 내 투자 자금이 늘어나서 승수 효과 때문에 큰 돈을 본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컴파운드 일드라는 거 이게 이제 복리인데 사실 이게 박병창 부장님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야 주식 뭐 몇 퍼센트더라? 16%씩 10번 나면은 뭐 10배 난다고? 뭐 26%인가? 26%씩 10번을 반복하면은 100% 더블이요? 아니 10배 10배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26%인가 16% 내가 헷갈린데 하여튼 26%인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뭐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1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9번 성공했지 네. 근데 50% 하면 쫙 맞습니다. 백도 쫙 예. 가는 거란 말이지. 야, 그래서 참 어렵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투자가 잘 될 때는 이런 환상이 좋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죠. 제가 25년 증권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주머니에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3%씩만 수익 나면은 나 몇 달 후에 얼마 돼? 지금 500만 원도 없지만 몇 달에 얼마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 지금 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웃돼서 나갔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제발 부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을 빼지 않고 5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한 2, 3개월 정말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한 50% 났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을 지금 꾹 참고 지금은 싸지만 이런 걸 또 참고 좀 긴 장기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꽤 긴 시간을 텀을 두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큰 돈이 됐더라. 이건 정말 권할 만한 일이지만 좀 단기간에 막 짧은 시간에 수익률을 연속적으로 해서 승수 효과를 누리는 그러니까. 거는 이건 안 된다. 오히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좋은 기업이 성장하는 거와 궤를 그렇죠. 내 투자가 같이 가면 얘는 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0년째 1등이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복리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업이 복리로 성장한 거니까 내 자산이 복리로 늘어난 거고 거기에 라이딩하는 거지. 그게 오히려 현명한. 그리고 또 좋은 기업들은 중간에 유상증자 싼 가격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계속 옛날 마이크로소프트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자를 공짜로 줘요. 근데 또 주가는 올라요. 무상증자. 예, 이렇게 계속 복리를 누리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데 또 잘못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 교수님도 뭐 아주 젊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윤 교수님 아들 뻘 되는 네, 네. 저희 자녀 뻘 되는 야 근데 너무 대견해. 25살인데 농촌에 남았고 그죠? 네. 어떤 사연이 있겠죠. 아 정말 멋진 20대 분. 네. 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래서 이제 더 행복하시라고 우리 마음에는 이겼을 때, 더 힘이 세졌을 때 이제 짜릿하게 즐거운 회로가 있죠. 네. 주식도 내가 수익을 내면 이기고 힘이 생긴 건데 또 동시에 어떤 회로가 있냐면 좀 자유로울 때, 아니면 좀 뭐 신선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이. 이기고 힘을 얻는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그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 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뭘 해줄 때 더 자유로움 내지는 뭐 신선한 따스함을 느끼는지는 이게 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이겠지만 그게 꼭 뭐 거대한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좀 날씨가 괜찮으니까 바랜다 문 열고 베란다 문 열고 네 그렇다고 더 좋은 음악이 들리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에 저기 12개월 할부로 산 그 헤드폰이 하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길래 12개월 할부로 50%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12개월로 좋긴 하더라고요. 오늘 그걸로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뭐 10분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저는 계속 그게 직업이다 보면 가끔 당황할 때가 요거 10분이 그 어떤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 또 때로는 내 마음에 행복감을 주는 거. 음식으로 치면 제일 황당할 때가 뭐 저도 막 좋은 음식점 뭐 이게 가족들과 갈 때도 있지만 가끔 집에서 가족이랑 먹는 저는 스낵면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인생은 뭔가 이게 도대체 행복은 뭔가 이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동시에 개발하는 게 그러면 진짜 나중에 풍성해지시겠죠. 네. 네. 투자도 성고 내 마음에 대한 이해도. 네. 역시 우리 윤 교수님의 그 이런 말씀은 마음을 이제 무장해제 시킨다고 할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좀 나누고 싶은 정말 친구, 형,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오늘 한번 갈까요? 우리가 한번 친구끼리 우리 자 글쎄요.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개인사 또 가족관계 또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중년은 중년대로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 좌절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데 저도 한 5, 6년 전에 되게 좀 힘든 그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가족들과 함께 본 영화였습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였는데 네. 노래가 아주 좋은 음악 영화였죠. 근데 아, 뭐 디테일한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보면 보고 나서 나오는 길에 아 그런 거였네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 고민스러웠던 그런 상황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아마 계절적으로도 이런 계절이었던 네.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좀 힘든 일이 있으신 특별히 저와 같은 중년이 있으시면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다 네. 있을 테니까 Begin Again의 그리고 거기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그럼요. 힘이 되는 노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로 보내드린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희 상담소에 많은 사연들이 배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게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멘트를 남겨주시면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투자의 사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뭐 힘든 점 이런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이메일이 나가고 있죠. 3프로 상담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ci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두돌님 너무 노래 좋았고요. 네.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뵐 텐데 다음 주에 예고 하나 할까요? 저와 함께 개미는 오늘도 뚠뚠해서 정말 좋은 활약 보내주시고 있는 가수 김종민 씨 그리고 김종민 씨가 노래가 안 된다 그래서요. 노래를 위해서 친구 천명훈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